안녕하세요. 8월 12일 금요일 아침 건강한 5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1절을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아멘. 앞선 이사야 61장과 62장에서 메시아의 구원사역, 즉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향한 메시아의 구원 역사들에 대해서 확실함을 가지고 선포하셨고요. 이제 오늘 63장에서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멸하시는 흰 말을 타고 붉은 옷을 입으신 마치 개선 장군과 같은 모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고, 왜 그래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제거해주면 그 대적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자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 대적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에돔입니다. 1절에서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죠. 의문문으로 이렇게 묻고 있죠. 에돔에서 오는 이, 보스라에서 오는 이, 보스라는 이 에돔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의 후손들이고 사해 남부에 위치했던, 특히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블레셋과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았던 그런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가 에돔입니다. 자, 여기서 뭐 붉은 옷, 포도즙 틀을 밟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 에돔은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던 그런 나라라고 해요. 포도주를, 포도를 어떻게 하느냐? 큰 틀, 바닥에다 틀을 파놓고 거기다 포도를, 잘 익은 포도를 넣고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빠진 즙들이 또랑처럼 흘러내려와서 그걸 이제 보관하면서 포도주를 만들었던 거죠. 자, 이와 같은 형상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돔, 포도나무, 포도를 농사짓고 포도주를 잘 만들던 이 나라를 그들의 방식대로 짓밟아서 멸해서 완전히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을 멸망시킴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격려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의 심판의 날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믿고 따르는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마라나타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날은 회복과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고요. 주님이 오시는 날, 이날은 또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방 나라 모든 열국에 대해서는 심판과 멸망의 저주의 날이죠. 이날 우리가 겪었던 모든 수치와 아픔과 고통과 어떤 이런 조롱들이 멸망이, 이방 나라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도리어 위로함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날이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과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심판의 날, 두려움 날, 공포의 날로 받아들일 것인지, 또 이날을 기쁨과 영광과 회복의 날로 받아들일지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날을 기뻐함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근심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래서 온전한 회복이 있는 그날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